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24절기 가운데 봄을 알리는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을 맞아 많은 불자들이 사찰을 찾아 기도를 올렸습니다. 서울 조계사는 이른 아침부터 입춘 기도를 위해 사찰을 찾은 불자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조계사는 입춘 기도를 하기 위한 불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신도들은 대웅전에서 마스크를 낀채 조지 스님 등과 함께 입춘 기도로 새해 봄을 맞이했습니다. 24절기 가운데 봄을 알리는 첫 번째 절기인 입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꽃샘 추위까지 찾아왔지만 올 한해 가족들의 건강 등을 발원하기 위한 불자들의 발걸음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24기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건강하고 또한해또 무사히 잘 보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처님한테 기도하러 왔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이른 아침부터 입춘 기도를 하기 위해 사찰을 찾은 불자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초기도 회향법회에서 1,300여 개의 마스크를 나눠준 조계사는 입춘기도 당일에는 일주문 앞에서부터 마스크를 나눠주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조계사는 올해 동안거 해제에 맞춰 가질 예정이었던 생명살림 방생법회를 전격 취소하고 사찰 곳곳을 방역하기로 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종 바이러스가 세계를 지금 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 요 며칠 동안 굉장히 가슴이 다 와서 조계사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마스크를 하고 오시지만 안 하고 오신 분들에게 지금 국장 스님들하고 그저께부터 마스크를 나눠드리고 조계사는 생명 살림 방생도 저희들이 취소를 했고요. 현재 조계사는 불자들을 맞이하는 종무원들이 마스크를 쓴채 종무에 임하고 있으며 일주문은 물론 사찰 곳곳에 손 세정제를 비치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대한민국에서 신종 코로나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조계사의 경우 법당에서 기도하는 불자들의 숫자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식사를 위해 공양간을 찾는 신도들의 숫자는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꽃샘 추위 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입춘을 맞는 사찰의 이른 아침 풍경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